16. 안이편 안정과 도해. 안씨 가운데서 이른다. 백성이 있고 난 후에야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난 후에야 아비와 자식이 있고, 아비와 자식이 있고 난 후에야 형제가 있으니, 한 자반의 친족은 이세 가지뿐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가지 친족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도탑지 않을 수 없다. 장자께서 말씀하셨다. 형제는 손발이 되고, 부부는 의복이 되니, 의복이 떨어지면 다시 새로 입는다지만, 손발이 끊어지면 어찌 이을 수 있을까? 소동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하다고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않음은, 이야말로 세상에서 대장부요. 부유하면 다가가고, 가난하면 물러남은, 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짜 소인배이다. 17. 중대편 예를 따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에 예절이 있기에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있고, 규방에 예절이 있기에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절이 있기에 벼슬과 자귀의 차례가 있고, 사냥에 예절이 있기에 경장기 일들의 법도가 있고, 군대에 예절이 있기에 무력으로 공적을 이루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 용맹이 있어도 예의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소인에게 용맹이 있어도 예의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조정에서 자기만한 것이 없고, 고향에서 나이만한 것이 없고, 나란 일 도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덕이 제일이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아이는 하늘이 나누어 준 질서이니 이치를 어그러뜨리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 밖을 나설 때큰 손님 만난 듯하고 방 안에 들어와서 남이 있는 것처럼 하라.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필요로 한다면 나도 남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말고 자식은 아버지 허물을 말하지 말라. 18. 언어편 언어생활. 유해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말에 이치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한마디 말에 이치가 없으면 천마디 말도 쓸모없다. 엄군평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로 남을 이롭게 하면 천금의 값어치만큼 중요하지만, 한마디 말로 남을 상하게 하면 칼로 베는 것만큼 아프게 한다. 입이란 사람을 해치는 도끼이고, 말이란 혓바닥 베어내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혓바닥은 깊이 감추면 어디에 처하더라도 육신은 편안하다. 사람을 만나면 다시 3분지만 말하고 마음 한 조각까지 온전히 던지지 말라. 호랑이 세 마리에게 먹히는 것 두려워 말고 오직 사람의 두 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술은 지기를 만나면 천 잔도 부족하고 말은 기회가 안 맞으면 한마디도 많다. 19. 교우편 친구와 사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쥐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 향기와 동화된 것이다. 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여진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 냄새에 동화된 것이다. 붉은 단사를 지니는 자는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니는 자는 검어지니, 이러한 까닭에 군자는 반드시 함께 머무르게 될 사람에게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공자가어에서 이른다.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젖지는 않더라도 자꾸만 물기가 배어든다. 무식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도 자꾸만 악취가 느껴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남과 사귀기를 잘하였는데 오래되어도 그 사람을 공경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해도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술과 음식을 나눌 형제가 1,000명 있다 해도 위급하고 어려울 때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열매 맺지 않는 꽃은 심으려 하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와는 사귀지 말라. 군자의 사귐이란 담백하기 물과 같고 소인배 사귐이란 달콤하기 감주 같다. 가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 20. 부행편 부인의 덕행. 이치서에서 이른다. 여인에게는 사덕의 명예가 있으니, 첫째는 부인다운 덕이며, 둘째는 부인다운 용모이며, 셋째는 부인다운 언행이며, 넷째는 부인다운 솜씨이다. 부인다운 덕이라고 하여, 반드시 재주나 명성이 유별난 것은 아니며,
부인다운 용모라고 하여 반드시 얼굴이 아름다움과 수려함은 아니며 부인다운 언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말재주가 뛰어난 것은 아니며 부인다운 솜씨라고 하여 반드시 기교가 남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부인다운 덕이란 맑은 정절과 청렴한 절개로서 분수를 지키고 몸가짐이 바르며 행하고 그침에 부끄러움이 있고 움직임과 멈춤에 법도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부인다운 덕이라 한다. 부인다운 용모란 먼지와 때를 씻어내어 옷차림이 정결하며 제때 목욕하여 한몸에 더러움이 없으니 이것을 부인다운 용모라 한다. 부인다운 언행이란 본받을 만한 말을 가려하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때가 된 뒤에 말을 하여 남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으니 이것을 부인다운 언행이라 한다. 부인다운 솜씨란 옷을 짓는 것만큼은 부지런하고 매운 음식이나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내요. 손님을 대접하니 이것을 부인다운 솜씨라 한다. 이 네 가지 덕이야말로 부녀자로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이다. 이것을 행하기는 매우 쉬워도 이것에 힘쓰기는 발음에 있으니 이것을 따라서 행한다면 이것을 부인의 절개라 한다. 광태공께서 말씀하셨다. 부인의 예법으로 말은 가늘어야 한다. 현명한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간사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집안에 현명한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횡액을 만나지 않는다. 현명한 부인은 육친을 화목하게 만들고 간사한 부인은 육친의 화합을 깨뜨린다. 21. 증보편. 주역에서 이른다. 선을 쌓지 않으면 명성을 쌓을 수 없고 악을 쌓지 않으면 몸을 망칠 수 없거늘 소위는 자그마한 선은 이익이 없다고 행하지 않고 자그마한 악은 해칠 리 없다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악은 쌓여서 숨길 수 없고 죄는 커져서 풀 수가 없다. 서리가 밟히면 단단한 얼음이 생길 조짐이니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것도 하루아침 하룻밤의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조짐에서 유래한 것이다. 22. 팔방과 팔수. 반성하는 노래 8곡. 어린 자식 어쩌다 나를 욕해도 기뻐하면서 부모님 화를 내시면 도리어 달갑지 않네. 한쪽에선 기뻐하면서 한쪽에선 언짢아하니 자식 대하고 부모님 대하는 마음 어찌 다른가? 그대에게 권한하니 오늘 화를 내는 부모님 마주하거든. 응당 자식 보듯 부모님 볼지니라. 자식들이 온갖 말을 쏟아내도 들으면서 항상 싫어하지 않건만. 부모님이 한 번만 입을 열어도 잔소리는 많고 참견한다. 여기네.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라 부모님 염려이니 백발 흰머리 되도록 익힌 것이 많은지라. 그대에게 권한하니 연로한 어른 말씀 공경이 받들어야 할지니 젖비린내 어린 입으로 장단을 다투지 말라. 어린 자식 똥 오줌의 더러움도 그대 마음에 거리낌이었건만. 늙은 부모 눈물 침물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혐오하네. 육처 몸뚱이 어디에서 왔던가? 아버지 정기와 어머니 혈액으로 그대 몸을 이루는지라. 그대에게 권한하니 늙어가는 부모님 공경이 모실지니 젊을 적엔 그대 위하느라 근골이 다 다르셨네. 그대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떡 사는 것 보았는데 부모님 드린다는 소식은 없고 자식들 준다는 이야기만 많구나. 부모님 삼키시기도 전에 자식 먼저 배부르니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에 비교도 안 되는구나. 그대에게 권한하니 떡살돈 자주 내요. 흰머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부모님께 공양하라. 시장의 약방에는 자식들 살찌우는 환약만 있고 부모님 보양하는 약은 없으니 무슨 까닭에 두 가지로 차별하는가? 자식도 부모님도 모두 병들었는데 자식 치료함이 부모님 통증 치료하는 마음에 비교도 안 되는구나. 허벅지 베어내도 본시 부모님 피육에서 왔으니 그대에게 권한하니 부모님 목숨 극진히 보양하라. 부귀할 때 부모님 봉양하기 쉬워도 부모님 항상 편안케 하지 못하는데 빈천할 때 자식들 양육하기 어려워도 자식들 굶주리고 추운 일은 없게 하네. 한마음에 두 갈래 길이 있어 자식 귀함이 결국 부모님 위함과 같지 않구나. 그대에게 권한하니 부모님 자식 기르듯 하고 모든 일에 집안이 넉넉지 못하다고 미루지 말라. 부모님 봉양함이 단지 두 분인데 항상 형제들과 다투고 자식들 양육함의 10명이라도 그대 홀로 감당하니 자식들이 배부른지 따뜻한지 항상 직접 물으면서 부모님이 배고픈지 추운지는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그대에게 권한하니 부모님 봉양함에 온 힘을 다할지니
애당초 부모님 먹고 입을 것 그대에게 빼앗겼다네. 부모님 사랑을 전부 쏟았는데 그대는 그 은혜 떠올리지 못하고 자식들 효도를 조금만 해도 그대는 그 이름 자랑하는구나. 부모님 모시는데 어두우면서 자식들 모시기에 명철하니 부모님 자식 기르는 마음 누가 알까? 그대에게 권한하니 자식들 효도할 거라 믿지 말라. 자식들 본보기로 그대 자신을 살펴라. 23. 속효인편 효도하라 속편. 손수는 집안이 가난하여 그 아내와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런데 자식이 매번 어머니 드실 음식을 빼앗으니 손순이 처에게 말했다. 자식이 어머니 드실 음식 빼앗아 먹는데 자식은 얻을 수 있어도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오. 그리고 나서 자식을 얻고 귀취산 북쪽 교회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갑자기 매우 기이한 석종이 있었다. 놀랍고도 괴이하여 시험삼아 그것을 두드렸더니 울림이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말했다. 이렇게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분명 아이의 복일 테니 아이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손순이 그러하다 여겨 아이와 돌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들보에 종을 매달아 두드렸다. 왕이 맑고 멀리까지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였는데 그 진실을 듣고 나서 말했다. 옛날 곽거가 아들을 묻으니 하늘이 금으로 된 솥을 내리셨는데 이제 손순이 자식을 묻으니 땅이 돌로 된 종을 내어주는구나. 옛날과 오늘이 서로 부합하는구나. 그리고 집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쌀 50석을 주었다. 상덕이 흉년에 전염병 도는 때를 만나 부모님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상덕은 밤낮으로 옷도 벗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 편안하게 해드리고 위로했는데 봉양할 것이 없으면 장단지 살을 베어 그것을 드시게 했고 어머니에게 종기가 나자 입으로 빨아낫게 했다. 왕이 이를 칭찬하며 매우 두터운 하사품을 내리고 비석을 세워 이 일을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도시 집안은 가난했으나 지극히 효자인지라 수급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 반찬이 모자라지 않게 했다. 하루는 시장에서 늦어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솔개가 느닷없이 고기를 낚아채 갔다. 도시가 슬프게 울부짖다가 집에 도착해보니 솔개가 마당에다 고기를 던져놓고 간 것이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파 때 아닌 홍씨를 찾으니 도시는 감나무 숲을 방황하다 날이 저문 줄도 몰랐다. 어느 호랑이가 앞길을 여러 번 막으면서 올라타라는 뜻을 보이는 것이었다. 도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백열이 떨어진 산 동네에 이르러 인가를 찾아 투숙하게 되었다. 얼마 후 집주인이 제사밥을 권하는데 홍씨가 있었다. 도시는 기뻐하면서 감의 내력을 묻고 다시 자기 뜻을 말했더니 주인이 대답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감을 즐기셨기에 매년 가을마다 감을 200개 골라서 굴 속에 저장해 둡니다. 5월이 되면 완전한 것이 7, 8개를 넘지 않는데 이번에는 50개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이하다 여겼는데 바로 하늘이 그대의 효심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홍씨 20개를 남겨주었다. 도시가 살해하고 문 밖으로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닭이 울었다. 훗날 어머니가 천명을 다해 돌아가시자 결국 도시는 피눈물을 흘렸다. 24. 여매편 청렴하고 의로움. 인과는 시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으로 솜을 사서 돌아갔다. 그런데 솔개가 그 솜을 낚아채어 인관의 집에 떨어뜨린 것이다. 인관이 서조에게 솜을 돌려보내며 말했다. 솔개가 그대의 솜을 우리 집에 떨어뜨렸기에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서조가 말했다. 솔개가 솜을 가져가 당신에게 준 것은 하늘의 뜻이니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인관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솜값으로 받은 곡식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서조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준지 2일이 지났으니 곡식은 이미 그대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모두 시장에 놓고 갔다. 시장을 맡은 관리가 임금에게 이 일을 아뢰었더니 모두에게 벼슬을 내리셨다. 홍공 기섭은 어려서 가난한 데다 바라는 것이 없었다. 하루는 아침에 어린 여종이 기쁜 듯 종종 뛰어와서 돈 7냥을 바치며 말했다. 이것이 솥 안에 있었는데 쌀이라면 여러 석이고 뗄감은 몇 바리가 되는데 참말로 하늘이 내린 것입니다. 홍공이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무슨 돈인가? 그리고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와서 찾아가라는 글을 써서 대문 앞에 붙여놓고 기다렸다. 잠시 후에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글의 뜻을 묻기에 홍공이 그에 대해 모두 말해주자. 유씨가 말했다. 이치상 남의 소단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으니 결과적으로 하늘이 주는 셈입니다. 어째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홍공이 대답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어쩌겠습니까? 유 씨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어젯밤에 소틀 훔치러 왔다가 오히려 가세가 너무 쓸쓸한 것이 불쌍하여서 그 돈을 놓고 간 것입니다. 지금 궁의 청렴함에 감동하며 회개하니 양심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것으로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항상 시중 들고자 하니 염려하지 말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홍공이 이에 돈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그대가 선량해진다면 좋지만 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고 훗날 홍공은 판서가 되었다. 그의 아들 재룡은 헌종의 국구가 되었으며 유씨 또한 믿음을 보여 자신과 집안 모두가 크게 번창하였다. 고구려 평원왕의 딸이 어릴 때 울기를 좋아했는데 왕이 놀리며 말했다. 그러면 너를 장차 어리석은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리고 딸이 자라서 상보고씨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더니 딸이 제왕은 식은할 수 없다며 굳이 사양했다. 마침내 온달의 아내가 되었는데 온달은 집안이 가난하여 돌아다니며 구걸에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에 주목하여 어리석은 온달이라 했던 것이다. 하루는 온달이 산중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공주가 보고는 말했다. 나는 그대의 배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리 장신구를 팔아서 집과 밭과 기물을 다소 넉넉하게 사들였다. 말을 많이 길러서 온달의 미천이 되게 하였고, 결국 두각을 드러내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25. 권학편 배움을 권하다.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나날이 다달이 지나가는지라.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아, 늙어버리니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가벼이 여길 수 없어라. 연못가 자라난 봄날의 풀이 꿈에서 깨기도 전에 섬돌 앞 오동나무에서 벌써 가을 소리 들리는구나. 도현명의 시에서 이른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번 있기 어려우니 때가 되면 부지런히 힘쓸지니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니 순자께서 말씀하셨다. 반 걸음이라도 걷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하고 작은 물줄기도 모이지 않으면 강물을 이룰 수 없다.